여러분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놀러도 못 가고 꼼짝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자 홈코노미가 급부상 중이래요. 홈코노미는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 인파로 붐비던 체육시설 방문을 많은 분들이 기피하고 있어서일까요? 한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짐볼이나 폼롤러 같은 홈트레이닝 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고 해요. 또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간식 주문도 대폭 늘고 있어요. 지난달 20일에서 26일 간식 판매량을 일주일 전인 13일에서 19일과 비교해보니 품목별로 최대 2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이고요. 간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와플 메이커 같은 소형 가전도 덩달아 많이 팔리고 있대요. 외출을 못해도 집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어 다행이긴 하지만요. 하루빨리 밖에 나가서 마음 편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날이 곧 오겠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 하고 계시죠? 손 씻기 이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자주 꼼꼼히 씻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침방울이 튀어서 감염되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져서 감염되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나는 얼굴 잘 안 만지니까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텐데요. 호주의 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한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횟수는 23번이었고요. 그중 44%는 T존이라고 불리는 눈, 코, 입을 만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습관을 반복해서 변화를 주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얼굴에 손 안 대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가까운데 휴지 두기, 화장하기, 보습에 신경 쓰기, 얼굴 만지지 마! 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컴퓨터에 붙여놓기 등 모두 7가지. 손을 얼굴에서 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당장 컴퓨터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외출은 자제해도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잊지 말자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